자, 태웅의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는데요. 전방 산업의 변화 속에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이 DK락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풍력 발전의 성장세에 기대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3강 M&T를 주셨습니다. DK락과 3강 M&T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태웅의 대안주로 한 종목씩이 나왔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의 DK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DK락은 조금 생소하실지 몰라도 지금 어제 보면 시장에서 피팅 밸브, 조선기자재 쪽에서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그중에 하나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근데 특히 피팅 밸브 쪽은 단순하게 조선기자재 쪽이 아니라 전방 산업들이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뭐 플랜트라든가 건설 그리고 또 발전 쪽까지 연결되면서 나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대형 플랜트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납품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중에서 전체 매출이 한 66%가 수출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같이 환율의 효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좀 더 수익성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좋겠네요.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 쪽의 비중이 좀 높은데 뭐 해양 플랜트까지도 같이 있죠. 근데 그중에 발전 설비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자력도 있죠. 원자력 또 화력, 수력. 근데 요즘에 화력 발전소는 다시 석탄 중심으로 재가동하려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의 흐름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석유나 가스 회사들이 EPC라고 그러죠. 설계, 조달, 시공 이쪽에 대해서 플랜트 쪽 늘리고 시추하고 하는 현상에 좀 더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 흐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1분기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팅 밸브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을 기반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철강 가격 급등하게 되면 좀 마진이 축소가 되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는 빠른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구리부터 원자재 가격들 모두 다 하락한 모습들이 많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 하반기에 좀 더 강화된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올해 매출액 한 1000억대 넘어가면서 23% 이상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30억대가 넘으면서 6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특이한 게 보니까 회사가 관리를 잘하네요. 영업이익률이 12.9%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중후장대 산업 맞나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막 주당 순자산을 향해서 돌파하는 주가를 봤을 때는 실적의 변화가 좀 더 주가를 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DK락을 대안주로 주셨는데 역시 에너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에 많이 이 모멘텀들이 엮여 있는 상황이고 이 수출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실적 개선세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대표님의 3강 M&T도 보겠습니다. 네, 뭐 삼광 M&T 같은 게 뭐 대표적인 이제 풍력 관련 그 회사다라고 그렇죠. 뭐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뭐 내용을 봐도 뭐 실질적으로 뭐 해양 플랜트 그다음에 후유 강관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상 플랜트 중에서 이제 해상 풍력 타워의 하부 구조물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해상 풍력의 이제 하부 구조물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후유강판인데 후유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플랜트나 송유관, 그다음에 대형 건물에 사용되는 이제 임세 없는 파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상당하게 매출이 최근 들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관련돼서 이제 하부 구조물 관련된 이제 전문 공장을 지금 건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한 50만 평 규모의 하부 구조물 전용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요. 아마 2025년부터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부 구조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제 수요가 좀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뭐 여러 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제 뭐 미국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풍력 관련된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까지 지금보다 풍력 발전을 한 10배 정도 더 늘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법안이 아마 추진을 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신재생 관련된 산업에서 미국 내에서도 뭐 상당 부분 규모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3강 M&T 역시 풍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대안주로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두 종목의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강 M&T부터 임순재 대표님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제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가격이 좋게 형성되는 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만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분기 실적도 지금 170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600억이 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주가도 좀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뭐 올 1월 이후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추가적인 이 고점 한 23,000원대가 아마 고점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 가격 정도 되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목표 가격은 26,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8,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강 M&T의 가격 전략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도 함께 DK락도 가격 전략 체크해 봐야겠죠. DK락은 최근에 뭐 좋지 않다가 이번 주에 뜨겁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난번 하락할 때 빠진 거 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딱 저항선 쪽에 좀 달려야 다 있는 만큼 아무래도 쫓아가기보다는 네. 좀 한 만 원대로 그래서 매수가를 좀 낮췄습니다. 만 원대 초반 정도로 보면서 눌림목대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실적이 변한다라고 되면 지난번 고점대를 넘어서 한 13,000원대까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해주신 대안주 DK락과 3강 M&T 가격 전략 저희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최근에 뭐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종목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태웅까지 DK락 3강 M&T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장, 우리 시장 대비책을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일단은 혼조세로 거래가 마감이 됐고 자,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환율 보니까 또 시장이 또 불안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구나. 상황들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반기 말인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기대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도움을 줄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결론이셨고 그러니까요.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상반기 마지막 거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원달러 환율이 뭐 가장 중요한 뭐 흐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기 결산에 따라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은 뭐 충분히 오늘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전일 좀 급락을 했고요. 특히 오늘 저녁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불안한 감이 아마 오늘 그 좀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두 가지가 뭐 시장에서 좀 충돌이 되면서 좀 변동성 좀 있는 하루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도 알아봤고 또 시장 종목들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